여러분들 안녕. 오늘 밍밍이랑 함께 할 말씀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아멘. 좋은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지? 우리 친구도 좋은 말을 전해서 다른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내일 또 만나. 안녕.